IT 팁스터인 논란 콘트는 조만간 출시된 코드면 SM8350 내부적으로는 나하이나라고 이름 붙여진 퀄컴 스냅드래곤 875G의 경우 대만 TSMC가 아니라 삼성의 5나노미터 EUV 프로세서로 만들어진 플러스 버전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TSMC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 현재 애플 A14 칩 독점 생산을 위해 예약된 상태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5나노미터 칩의 경우에는 7나노미터 공정보다 25% 더 작고 전력 효율도 20% 정도 더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성능까지 향상시켜 보다 빠른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75G의 경우에는 ARM 코어텍스 X1 코어, 3개의 코어텍스 A78 코어 및 4개의 코어텍스 A55 코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개는 올해 12월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내년 7월에는 오버클럭된 새로운 플러스 버전도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퀄컴의 첫 번째 6나노미터 칩도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 벨벳과 같은 미드레인지 5G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칭 775G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시는 2021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120Hz 주사율과 LPDDR5 램 및 256GB UFS 3.1 스토리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765G를 계승한 것으로 CPU 속도의 경우에는 765G보다 40% 정도 더 빠르며 그래픽 성능도 50% 정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력 효율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65보다 더 좋을 뿐 아니라 속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괜찮은 성능을 가진 저렴한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원하는 유저들이라면 내년을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군요.